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정리에는 보험규정에 의한 복부초음파 영상 해설 260번째 시간, 60세 남자에서 간장의 S1 부분의 낭종과 양측신 낭종 지방간 정리입니다. 정리에 앞서서 소개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광고는 첫 번째 광고는 알피니어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초음파를 선생님을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알피니어 회사가 주최하고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 그리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강사분들이 참여하는 알피니어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가 1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마포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는 일진 빌딩 9층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의사 선생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일정을 소개해 드리면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알초사 Q&A 박원정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보험규정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차진훈 선생님이 담당하고 9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보험규정에 의한 하복부 초음파 보교섭 선생님이 강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대구 손준혁 선생님이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상하복부 스캔합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서 11시까지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우리 2월 9일 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초음파 심포지엄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1시 12시 45분까지 핸즈온 코스, 심장의 전동섭 선생님, 그리고 상하복부 경동맥의 김일봉, 손준혁, 차진훈, 보교섭, 전동섭, 이호명 쌤이 담당합니다. 만일 이제 그 심장 초음파 선생님이 많으면 이호명 쌤, 전동 쌤 두 분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정리는 심장 초음파 제 19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심장 용초사 제 45기 2020년 1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6분의 선생님 모시고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60세 남성입니다.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로감을 주스로 내원했습니다. 검사실 소견사 ASD63, ALT113, HBS 안티젠 네가티브, HCV 안티바디 네가티브 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 실지는 지방 침륜으로 불규칙한 고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장 S1의 1.3 곱하기 0.8cm 크기의 간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는 2.6 곱하기 2.5cm 크기의 낭종, 좌측 신장에 5.4 곱하기 4.8cm 크기의 낭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예, 간에 좌측 간협에 지방 침륜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IVC 리가멘트 베노슴 S1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 S2, S3,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자, 심화부 횡단 스캔의 좌측 간협의 외측 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 침전이었습니다. Left potalmia horizontal umbilical portion, ligamentum venosum 횡경막이 됩니다. S1이죠. S1인데 여기에 S1에 1.3 곱하기 0.8cm 크기의 무에코 낭종이 보입니다. 다음에 S4입니다. S4의 지방 침전상이 보입니다. 그다음 랩터 GB입니다. GB 푼더스 바디 내역이 되고, 요거는 포탈빈입니다. 랩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인트라 바디 바이닥트가 되겠습니다. GB 요게 GB의 장축상, GB의 단축상입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빈을 보고 있습니다. 미들 헤파틱 빈, 요게 간실질의 지방 침륜이 보입니다. 다음에 라이트 리브입니다.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얼 임피리얼 되겠습니다. 예, 이쪽에 그 간에는 우측 간이라 지방 침윤이 심해서 포탈빈 월에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랩트라테랄 대꾸해서 GB를 관찰하고, 여기 포탈빈 이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입니다. 이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다이메트 0.3으로 정상으로 개최됩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됩니다. 안테리 슈페리얼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포스리 임피리얼 포탈빈, 포스리 슈페리얼 포탈빈, 여기 6번 영역,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의 대조상인데, 리버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훨씬 높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신장 장축상인데, 여기에 무에코 뱅변이 보이고, 이 무에코 뱅변은 낭종입니다. 우측 신장 낭종이 크기는 2.6 곱하기 2.5cm이고, 칼라 도플러상 내부의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를 봅니다. SMV 스프레니빈, 판크레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입니다. 자, 헤드 부분 정상이고, 내 운시네이트도 정상입니다. 바디 테일도 정상입니다. 다음에 심하부 종단 스캔, 아노미 아울타, 여기 SMA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겠습니다. 바디가 되고, 다음에는 SMV 판크레 내 운시네이트, 여기 포탈 베인 헤드 프로퍼, 그 다음에 여기는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됩니다. 좌측 신장의 어퍼폴에 5.4 곱하기 4.8cm 크기의 낭종이 보입니다. 좌측 신 단축상에 이 낭종 내부의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 신장 내측으로 돌출하는 레날 시스템입니다. 이건 스프린이고, 스프린의 장축은 10cm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리는 지방간하고, 그 다음에 우측 신장, 좌측 신장, 낭종이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판독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판독지입니다. 자, 리브의 파렌킴은 slightly coarse하고, nodularity는 없고, mild brightness, 경도 지방간입니다. 리브 사이즈는 정상이고, 매스는 S1 부분에 1.3 곱하기 0.8cm 헤파틱 시스가 보입니다. 포탈빈 스롬보시스는 없습니다. 경도 지방간 간 낭종이 있습니다. GB의 스톤이나 폴립은 보이지 않고, 당간의 직경 0.3cm 정상 범위이고, 담낭백 뷰도 보이지 않고,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판크레아스도 이상이 없고, 특이 소견은 없고, 비장에도 장경이 10cm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관찰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최종 진단은 간 낭종 S1에 1.3 곱하기 0.8, 지방간이 있고 우측 신낭종, 좌측 신낭종 증례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캔법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음파 스캔법 DVD는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USB에 이어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iOS는 컴퓨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